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3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청소년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만나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암송 구절 선포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너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보내셨나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달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새 학기가 되니까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다짐도 하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과의 약속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를 들어 새 학기, 새 학년이 되었으니까 예전보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영어 단어를 매일 10개 이상 외우겠다. 수학 문제를 10문제 이상 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멋진 친구들은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큐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나 자신과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약속들을 해요. 친구와 가족들과 선생님 또 강도사님과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와 같은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약속을 잘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약속을 하지만 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인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약속,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명령 앞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그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지 딱 100년이 되던 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내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굴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와 했던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어가시는 걸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지라도요, 결국 아브라함처럼 죽음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약속을 지켜낼 수 없는 유한한 존재, 힘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와도 이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약속을 이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들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되어진 우리들 역시 그 약속을 이어받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직접 나타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상황이 약속과 말씀에 맞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설령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방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건요, 결국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고요. 그 말씀을 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방법과 우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다 보니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고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하신 약속들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인도 속에서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을요, 매일 보고 듣고 쓰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매일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들을 말씀하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약속을 내 삶에서 매일매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억하면서 그 약속들을 마음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내 상황과 나 자신이 연약해 보여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역사가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